저쪽, 저쪽 지금 뭐 앞쪽 좀 안 풀린 것 같아. 저쪽 뭐 안 풀린 것 같아. 약간 실수가 있었지만 괜찮아. 중간에 뭔가 틀렸거나 좀 뭘 바꿔서 냈거나 아 좀 말렸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. 아니 난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. 네, 다요? 그럼 우리가 진짜 쳐요. 여섯 개를 해도? 그럼 코인 99가 돼요. 저쪽이 100이라는 가정하에. 그쵸, 뭐 우리의 베스트긴 한데 지금 저희가 100이라는 가정하에 해야 되니까. 너무 잘 와, 이게 나 너무 쉬웠어. 와. 아, 저희는 끝났어요. 아, 그래요? 상관이 없잖아요.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아니, 집중 안 되니까 가요. 알겠습니다. 출구야, 꺼지래. 들었어요, 방금. 감지했어요. 잘했어. 그걸 너한테 한 2초 까먹었잖아요. 시간 얼마 안 남았네. 지금 3분 남았고 정 안 되면 그냥 80대로 만들어서 그냥 올리는 게 나아. 굳이 100이라는 가정 안 해도 될 것 같아. 근데 100을 만들 수 있으면 100을 만들면 좋은데요. 어, 너무 다 채우려고 안 해도 될 것 같아. 잠깐만요. 이런 얼마예요? 여기 여기까지 가면 94, 84, 14, 41, 1분 남았다. 와, 좆됐다. 죽였어. 늦겠는데? 저러다 타임오버 될 것 같은데. 타임오버 같아. 여기까지 0? 0, 0이에요? 누나,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양옆으로 되는 숫자 두 개랑 밑으로 가는 숫자 이렇게 한 개 그려봐요. 숫자 세 개? 숫자 세 개인데 두 개는 이렇게 가고 한 개는 이렇게 밑으로. 30초, 30초! 아직도 가지러 가? 아, 10초 남았어. 에? 10초 남았다, 50. 이렇게 만들어놓고. 확인하겠습니다. 저 몇 나와? 114인데 아이씨. 아. 상대방이 미스했길 바랐어. 응응응. 100 만들었으면 우리가 진 거고. 버리는 카드가 얼마나 있냐 했다. 진짜? 나 갑자기 소름 돋았어. 근데 너무 마음 아파.